이것도 뼈인데 다른 십자가 골고다라는 작품을 부조 형식으로 이게 이제 성전 건축을 했을 경우에 부조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벽에다 붙이 저기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벽에 들어갈 거예요. 한 벽면에 그림 대신 조각이 이렇게 그림처럼 들어갈 거예요. 벽면에 부조 형식으로. 여기는 이제 내가 옛날에 이게 기촌 처음 했을 때 벽난로를 직접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위에 아궁이를 해서 밖으로 뺐는데 아 연기가 많이 나고 그래서 따뜻하고 좋아서 그에 제가 많이 나와서 감자동서가 아주 훌륭하게 성공적이었어요. 이 벽은 뒷벽은 벽돌로 내가 싼 거예요.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이고 십자가 골고다 둘 다 골고다예요. 저기 누워 있는 것은 인체에는 구상조각 하던 때 만든 작품이고 이것은 성전의 벽면을 장식할 석고로 되는 원본인데 이제 다음에 성전을 짓게 되면은 거기다 끼워 넣을 거예요. 들여서 뽑아서 여기서 물감이 이렇게 흘러나오죠. 이렇게 이것도 골고다라는 작품이에요.